안녕하세요. 부산에서 수입차, 황금도색 잘하는 A1 오토서비스 서기원입니다. 오늘 저기 멀리서 한 대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. 헌더 어코드 차량 입고되었는데요. 리어 범퍼 쪽에 손상이 있습니다. 이렇게 가까이 가보시면은 범퍼 어디 부진하시면서 꽝 했죠. 아래쪽도 그런데 아래쪽이 한 좀 찢어졌어요. 범퍼 레일이 딱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여자리를 쭉 눌러버리니까는 범퍼 두께가 이 정도 있다 하더라도 찢어졌습니다. 여기가 찢어지면서 단차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넓어지고 저기는 좁아져서 조금 범퍼도 살짝 튀어나왔어요. 범퍼 교체로 안내를 처음엔 드렸다가 자차 쓰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범퍼를 좀 복원을 해달라 얘기를 하십니다. 최대한 복원해서 표시 없이 깨끗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해볼게요. 찢어진 부위 히팅건을 달궈서 이렇게 보시면 세심을 이 찢어진 사이로 열을 가해서 밀어넣습니다. 그래 이 친구들이 바짝 잡아주겠죠. 보시면은 찢어진 대로 전부 다 쇠심을 열로 인해서 밀어 넣은 겁니다.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제 다시 또 다른 충격에 의해서 깨짐이 좀 덜하고요. 앞뒤로 이 플라스틱을 범퍼만 전문적으로 보수하는 3M에서 나오는 접착제가 있습니다. 앞뒤로 작업해서 튼튼하게 작업하면 될게요. 혼다 어코드 차량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. 리어 범퍼 찢어짐으로 인해서 용접해서 안팎으로 잘 떼워서 마무리했는데요. 한 요정도 여기가 찢어졌었어요. 최대한 잘 떼워서 다시 안 터지도록 마무리 잘 했고요. 기존의 흠집들 조금씩 있었는데요. 깨끗하게 수리 완료됐습니다. 이런 수리는 보통 예약을 하고 오시면은 1박 2일 정도면 수리가 완료가 다 됩니다. 오늘 이제 찾으러 오시는데요. 깨끗하게 잘 되었습니다. 출고합니다.